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날씨 많이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40페이지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의 가장 큰 특징은 협회는 설립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240페이지 1번에 협회 설립 의의가 있는데요. 협회 설립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맨 마지 세 번째 줄에 이거 시험에 물론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와 새대한공인중개사 협회 두 개가 있다 했는데, 며칠 전에 두 개가 통폐합됐습니다. 그래서 책이 나오고 나서 통폐합되어서 지금은 하나입니다. 물론 시험에 뭐 하나냐 두 개냐 묻지는 않습니다. 두 개, 세개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에 동그라미 1번.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예, 비영리법인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1번. 비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하고 다른 점은 주주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민법상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밑줄 치시고요. 재단법인 X입니다. 사단법인. 사람이 모인 단체가 사단법인입니다. 따라서 협회와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준용이라는 말은 적용한다 그대로. 만약 적용을 안 하면 또다시 공인중개사법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한번더 열거해야 되기 때문에 법조문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준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2번은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 동그라미 하십시오. 인가 받아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인가라는 말은 오직 여기만 사용합니다. 인가 받아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는 인가주의에 속한다. 시험에 인가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동그라미 3번,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회원으로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4번에 협회는 여러 개 설치할 수도 있다. 241페이지입니다. 협회 설립의 1번에 첫 번째 줄,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밑줄 치시고요. 네 번째 줄에 협회 설립할 수 있다. 단순히 자격증만 취득한 공인중개사는 협회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만 협회 설립할 수 있습니다. 2번 정관 작성인데요. 300명, 회원 300명 이상, 밑줄 치시고 300명.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 600명, 600명 가로하십시오. 600명 이상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600명, 이거 숫자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242페이지, 창립총회인데요. 창립총회는 600명,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밑줄 치시고, 광역시 밑도에서 20명 이상, 20명 밑줄 치시고요. 자, 이 숫자가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발기인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고요. 300명 이상. 그 다음에 창립총회 참석 인원은 600명 이상입니다. 600명 이상. 그 다음에 600명 중에서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그 다음에 광역시 및 광역시밑도에서 20명 이상 참석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광역시밑도가 우리나라에 15개죠? 그러면 300명입니다. 300명하고 서울에서 100명 하면 400명. 600명 중에서 400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하고요. 나머지 200명은 어디에서 참석하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242페이지, 설립 인가.
인가죠, 인가. 인가라는 말은 오직 여기 한번 사용한다.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그리고 5번, 인가받음으로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설립, 등기, 등기함으로서 성립합니다. 243페이지, 협회 조직입니다. 주된 사무소는 옛날에 서울에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협회를, 주된 사무소를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부와 지회인데요. 협회는 정관을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밑줄 치시고요. 맨 마지막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밑줄 치십시오. 국토교통부령 아니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4페이지 협회의 고유 업무가 있는데요. 고유 업무 7가지 중에서 3번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업무는 고유 업무입니다.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고유 업무입니다. 그 2번의 수탁 업무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이건 수탁 업무입니다. 수탁, 수는 받을 숫자죠. 받아서 하는 업무입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은 수탁 업무인데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라는 것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지금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로 한방 PC버전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죠. 그 다음에 6번 공제사업도 고유 업무입니다. 공제사업이라는 것은 공동구제사업인데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보험은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거고요. 공제는 비영리사업이고 회원 상호간의 부조, 부조가 뭡니까? 상부상조 줄임말이죠.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주주배당을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수탁 업무입니다. 244페이지 중간에 2번.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협회가 위탁받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시험은 누가 실시를 합니까? 원칙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데 시도지사가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제사업. 공제사업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공제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자, 245페이지 메뉴의 동그라미 2번 비영리사업으로 회원 상호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고요. 세 번째 줄에 양가로 3번 공제사 규정 승인입니다.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치십시오. 시험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승인받아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양가로 4번 공제 규정의 내용인데요. 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동그라미 3번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입니다.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에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밑줄 치시고요. 시험에는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협회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입니다. 공제료 내는 게 얼마를 냈냐 하면은 2억을 개인의 경우 2억 이상 가입해야 되죠. 2억을 가입하면 39만 6천 원입니다. 1년에 공제료가 39만 6천 원입니다. 그러면 3만 9천 6백원은 적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공제회계인데요. 공제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며 책임준비금 10% 적립한 것마저 사용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공제운용실적 공시입니다. 공제사업운용실적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3개월 밑줄 치시고요.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옛날에 2개월이었는데 지금은 3개월이 되겠습니다. 3개월. 3개월 밑줄 치시고요. 246페이지 6번 공제사업 지도감독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금융감독원 원장은
국토부 장관 요청 밑줄 치십시오. 두 번째 줄에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공제운영위원회입니다. 동그라미 1번 공제운영위원회 둔다. 두 번째 줄에 둔다 밑줄 치십시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우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는데 이거는 둔다. 필요기관입니다.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2번 그 위원 숫자는 19명 이내입니다. 19명 이내. 세 번째 줄에 19명 이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부위원장 밑줄 치십시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첫 번째 주에 했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데 여기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양가로 8번 그 19명 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협회 회장과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은 19명 중에서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3분의 1 밑줄 치시고요. 협회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협회 관계자가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7페이지 그 리얼에 보면 두 번째 줄에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입니다. 5년 이상.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의 경우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5년 숫자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9번 247페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 양가로 10번에 임원에 대한 해임 징계 요구도 역시 국토부 장관 밑줄 치십시오. 협회 관련해서는 모두 원칙적으로 국토부 장관입니다. 다만 공제사업 검사하는 것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장이 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지부 지회 설치 신고 또 지부는 시도이사 지회는 등록관청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재무건전성 유지인데요.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예,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경우에는 이거 직업 여력 비율, 즉 돈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내줄 수 있기 위해서 직업 여력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현금을 약 천억 정도 보유하고 있답니다. 직업 여력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돈 없어서 못 주겠다. 디폴트 선언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업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돈 달라고 하면 항상 줄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249페이지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입니다.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오로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것 주의를 하시고요. 이번에 감독상 필요한 조치 명령은 우리 개업공개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3번 맨 밑에 보면 보고 의무입니다.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밑줄 치십시오.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250페이지 신고사항인데요. 협회가 지부, 지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지부, 지회를 설치한 경우에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사후 신고입니다. 250페이지 설치한 때는입니다. 설치한 때 설치한 때가 되겠는데요. 설치한 때에 신고하는데 이게 14회 시험에 설치할 때 신고한다 해서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즉 사후 신고입니다. 사후 신고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사후 신고입니다. 자, 그래서 250페이지 협회 관련 내용 그 인가 보고 신고 승인상인데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다만 거기에 지부 설치는 시도지사, 지회 설치는 등록관청에 신고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공제사업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자, 다음은 254페이지 보칙입니다. 협회에 대해서는 한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협회의 가장 큰 특징은 협회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협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임의단체다. 그리고 협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제운영위원회입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다. 둘 수 있는 게 아니고 19명 이내로 한다. 협회 관계자는 3분의 1 미만이다. 자, 그러면 254페이지 보칙이라는 것은 보충적 규칙입니다. 중요하죠. 최소한 한 문제 이상은 출제됩니다. 두 문제는 최소한 나오겠네요. 포상금 한 문제, 교육제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행정수수료까지 해서 세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두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극단적으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업무위탁인데요. 255페이지 맨 위에 실무교육, 연수교육, 교육위탁입니다. 직무교육 다 마찬가지인데요. 위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위탁이 있고 256페이지 4번에 보면 시험위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위탁을 보면은 첫 번째 교육 업무위탁입니다. 업무위탁. 업무위탁인데 첫 번째 교육입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위탁인데요. 교육위탁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입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면 대학, 전문대,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56페이지 메뉴에 보면 시험위탁입니다. 시험위탁은 첫 번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그리고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즉 시험은 대학 전문대학에는 시험 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55페이지 거기 3번 실무교육의 수탁기관 기준입니다. 실무교육 수탁기관 기준인데요. 교육 위탁을 받으려면 갖춰야 될 요건 이건 시험에 맨 밑에 강의실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 요것만 출제됐고요. 강사 요건은 출제되지 않았는데 계략적으로 보면 강사 요건은 동그라미 1번 박사학위 소지자 2번은 전임강사 2년 이상 유경험자 3번은 석사 3년 이상 유경험자 4번 변호사 2년 이상 유경험자 5번 7급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 공인중개사 등은 3년 이상 유경험자가 강사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경력이 가장 필요 없는 게 뭡니까? 박사는 경력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공무원, 7급 공무원 6개월 이상이고 나머지 2년이 되겠죠. 변호사도 2년이고요. 전임 강사도 2년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6페이지 관보 고시입니다. 이런 시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위탁 업무 내용을. 자, 그 다음에 행정수수료입니다. 행정수수료. 256페이지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게 6가지가 있죠. 자, 수수료 내는 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수수료 내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시험 응시수수료. 시험 응시수수료입니다. 응시수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요거는 두 개는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 예, 시도조례죠? 시도조례. 왜냐면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시도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신청. 등록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확인서 재교부. 시군구조례입니다. 시군구조례, 시군구조례. 시군구조례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 자격증 교부는 수수료 안 냅니다. 자격증 재교부, 분실에서 재교부하면은 수수료 내야 되는데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자격증 교부할 때 경기도에서 보니까 이 자격증에 붙는 사진이 우리 시험 볼 때 8월 달에 응시 원서 낼 때 그 원서에 붙이는 사진이 그대로 자격증에 붙어 나옵니다. 그래서 사진 좀 이쁜 거 붙여야 되겠죠? 그 사진을 교체하려고 하니까 경기도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격증 재교부 받아라. 교체하려면. 재교부 받으면 뭐 해야 돼?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수수료 만원, 이만원. 뭐 수수료는 시도조례별로 다르니까 금액이 얼마인지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처음에 자격증 합격하면 공짜로 주는데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 낸다는 걸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위탁을 한 경우에는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돼 있죠? 위탁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았다면 위탁한 시도이사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 자, 이 내용이 257페이지 까지 했고요. 257페이지까지. 자, 그 다음에 258페이지 포상금 제도입니다. 포상금 제도.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포상금. 자, 포상금 지급 사유가 7가지가 있는데 258. 이 포상금 제도를 보고 미국 신문에는 한국은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국가다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즉 이게 파파라치 제도 몰래 신고하고 포상금 받는 건 결코 국민 정서 함양에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농지법 등 포상금 제도가 수백 개가 넘습니다. 우리 시험에 32회 때 두 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는 평균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두 문제가 나오는 게 공인중개사법에서 한 문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한 문제 출제가 됐죠. 자, 포상금 지급 대상 258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요. 포상금 지급 대상이 7개가 있습니다. 무부양, 광시, 공시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 대여한 경우, 개공 아닌 자가 광고를 한 경우,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것, 왕따시키는 것, 침묵해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가격 담합하는 행위죠? 시세 부당,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동대표, 뭐 예를 들면 분여회 이런 데에서 가격 담합하면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259페이지 양가로 2번입니다.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한 건당 50만 원. 그리고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100분 50범위 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국고에서. 국고. 동그라미 하십시오. 국고.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데 시험에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X.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포상금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전에 밑줄 치십시오. 발각되기 전인데 발각된 후 하면 X죠.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그 신고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을 합니다. 4번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등록관청에. 예, 고발은 수사기관에 해도 되지만 포상금 지급 신청은 등록관청에 해야 됩니다. 5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모 하십시오.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1개월. 2개월이 아니고 1개월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2개월이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7번에 있네요. 동그라미 6번, 7번. 동그라미 6번, 7번. 동그라미 6번, 7번이 있는데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는 50만 원 포상금 준다고 했으면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50만 원 초과할 수 없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분,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다만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두 명이 오면 25만 원씩 주고 10명 오면 5만 원씩 줍니다. 10명 오면 각각 지급한다 하면 X입니다. 여러 건수가 접수됐습니다. 한 달 전에 접수되고 한 달 후에 접수됐으면 먼저 한 사람 받아가면 끝입니다. 요건 여러 건수가 접수됐을 때는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됐고요. 그리고 보상금 계산하는 것도 시험에 세 문제가 이때까지 출제됐습니다. 보상금 계산하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포상금 제도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그러면 다음 시간에 교육제도 그리고 벌칙까지 하면은 이제 공인중개사법을 끝내게 됩니다. 쉬었다가 261페이지 교육제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